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화요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김기웅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최요한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놓고 어제 국회에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 농성까지 벌였는데요. 어제 국회에 뜨겁게 달군 말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역대로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던 관례를 지금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시한 내에 합의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원구성을 하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고 더불어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의회 독주는 22대 국회의 기본값이 될 것입니다. 자기들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막무가내 떼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장면으로 좀 비춰지는 측면도 있었는데요. 2시에 원래 본회의 어제 열린다고 했었는데 5시 그리고 8시, 결국엔 이제 밤 10시에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등 야당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결국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법대로 가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어요? 예. 국회법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국회법 정신이란 게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협의로 해가지고 이거를 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의 관례고 전통이었습니다. 그거는 국회라는 것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 바탕에서 서로 간에 이견을 절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법이라는 어떻게 다수를 점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내세우지만 본인들도 예전에 소수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번에 2008년도에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이 1당이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 법사위원장을 2당이 그때 민주통합당인데 81석분이 없었는데 그때 했습니다. 그런 예.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수의 논리를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다수결의 의결을 다수결을 지향하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게 민주주의의 원칙인데 예. 앞부분만 너무 강조하는 거죠. 지금 실제로 본인들이 가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고 또 문제는 뭐냐면 누가 보더라도 이번에 국회의장 당내 경선을 볼때 많은 후보들이 지금 국회의장이 된 우원식 의장마저도 명심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원하는 원내대표가 생각하는 대표가 생각하는 그 선상에서 의장들 그대로 하고 있다는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 법사위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법사위라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재명 수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그다음에 법원의 재판을 관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과 정무 인사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할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검법에 대해서 주관을 하는 위원회가 이제 법사입니다.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공격과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탄을 위해서는 이 상임위를 꼭 하기 위해서 이거를 관철시켰다고 보고요. 좀뭐 날이 너무 더운데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는 수사기관 관련해서 여기 보면 무고죄 관련해서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판사 검사에 의해서 법 왜곡죄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검도 발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법사위 그다음 탄핵 심지어 판사마저도 본인들이 선출하고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날이 좋은데 이제 방탄을 몇겹 계속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민심이 왜 이렇게 하고자 하느냐. 겉보기 볼 때는 어떤 민생 법안이라고 하지만 실제론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 아니냐. 이걸 알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세 가지 얘기하셨습니다. 원칙 중에 다수결만 집착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심판이 아닌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방탄 최영 평론가님. 지난 총선 때 국민들이 국회의 무능과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를 냈고요. 그래서 국회한테 이렇게 해라라고 권한을 준 겁니다. 이 결과는 지난 총선의 결과고 국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진작에 국민의힘이 지난 21대 보여줬던 소위 얘기해서 법 통과시키지 않고 모든 거다 거부권으로 일관했던 그 정치가 국민들이 그건 안 된다. 국회에서 제대로 일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21대와는 확실하게 달라질 것이다. 22대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될 것이다. 한쪽에서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 상황은 민생을 위해서 진행되는 프로세스대로 그대로 갈 것이다. 설사 말씀하셨던 대로 그것이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다라고 한쪽에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국민들이 그렇게 시킨 겁니다. 국민들 받아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의 민심이 그거였다 이런 말씀인데 뭐 더 추가로 말하실 부분은 있겠지만 네. 예, 잠시 예, 하도록 하겠고